김미미 씨입니다. 네. 익명을 요구하셨군요. 죄송합니다. 김미미 씨가요. 그렇죠? 네. 자, 사촌 오빠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얘기랍니다. 김미미 씨 사촌 오빠가요. 죄송합니다. 오빠 반에는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했던 친구가 있었답니다. 소위 말해 싸가지 없게 말하는 친구죠.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친구들 서너시서 함께 도시락을 먹을 때도 여지없이 자기 입맛에 안 맞다 싶으면 야, 너네 엄마 진짜 요리 못하신다.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싸주신 거니? 요리학원 좀 다니시라고 해. 아, 김민희 씨 오빠가 영구였나 봐요. 아니죠. 네, 오빠의 친구가. 예, 같은 반의 친구죠. 친구가 네, 오빠 예. 친구, 오빠 친구. 네. 뭐 요딴 식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오빠네 반에는 입냄새가 정말 무지하게 심각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와 대화를 할 때면 친구들이 슬쩍 입과 코를 가리고 대화하거나 좀 떨어져서 대화를 했지만 요런 현상이 생기죠. 있죠. 먼산을 보게 됩니다. 잠깐. 아주 보고 있으면서 눈을 보고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아, 그렇죠. 이쪽에 입고 대화를 하게 되죠. 네네. 네. 그런 식이죠. 네. 네. 입안에서 은행을 키우고 있죠. 은행 따다 오셨나 봐요. 조금 떨어져서 대화를 했었지만 차마 친구가 민망해할까봐 어느 누구도 그 친구의 입냄새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직설적인 그 친구와 입냄새가 심한 친구가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대화를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직설적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똥배터! 야, 직설적인 친구. 야, 제대로 저질렀네요. 아, 저질렀네요. 아, 네. 직설적인 친구들을 만나줘야 돼요. 그런 네, 친구들을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뭐 친구들은 즐겁기도 했겠습니다만은 네. 그 친구한테 말을 못했던 여러 친구들은 속이 시원했겠지요. 시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입냄새 나는 친구도 네네. 그 친구로 인해서 수술을 하듯 아니면 뭐 일을 열심히 하든 뭔 일이 생겼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그런 행동을 하죠. 이렇게 자기 손으로. 네? 자기 손으로. 야 너 똥배. 정지은 씨 조회수 21건입니다. 작년 여름 제 가장 친한 친구 K양이 오후에 소개팅이 잡혀 있어서 신경 좀 쓰겠다고 새벽에 목욕탕을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른 아침에 가면 거의 할머니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계시거든요. 젊은 사람은 몇 명 없이 할머니들 사이에 끼어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탕 안에 낀 소리가 점점 심해지더랍니다. 뭐 문제나 사고가 생긴 건가 싶어서 주위가 웅성대더니 급기야 아주머니 한 분이 주인 아줌마를 부르러 갔답니다. 주인 아줌마는 탕 안을 둘러보며 아이고 이거 또 고장 났는데 고장 났어 또 하면서 되레 신경질을 내시며 환풍기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아유 이거 고장이 났는데 또 신경질하게 환풍기가 아유 정말 안 웃깁니다 아직까지. 그러면서 아저씨를 불러서 금방 고치겠다고 하시더래요. 친구는 아우 짜증나 정말 목욕하다가 진짜 또 옷 입으라는가 뭐야 진짜 하면서 탈의실로 나가려는데 아줌마가 이거 3분도 안 돼서 금방 고치는 거니까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사우나로 들어가요. 3분이면 돼요. 안 웃깁니다. 친구는 원래 사우나 안에 잘 안 들어가지만 3분이면 뭐 옷 입었다가 또 들어오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몇 사람 빼고 그렇게 모두들 사우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동네 목욕탕이다 보니 사우나도 작아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다들 엉거주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잠시 후 아저씨가 들어와서 투덜거리며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분은 지나고도 남았는데 도대체 나오라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아줌마 한 분이 언제 끝나요 도대체?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바깥에 아줌마가 이제 다 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들어가요. 그래서 모두들 짜증을 내며 그대로 사우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급기야 주인 아줌마랑 아저씨랑 싸우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건졌다. 와 한번. 3장짜리죠? 3장짜리입니다. 네. 자 이제 한 장 지나갔습니다. 이런 건 진작 손 좀 봐놔야지 옆에 내야. 어? 새벽에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런 건 남자가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아냐? 큰 소리가 오가면서 너무 험하게 싸우고 아저씨 아줌마 성격이 둘 다 장난이 아니라 아무도 말릴 생각도 못했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벌써 사우나에는 체력이 약한 할머니 몇 분이
나 죽는다 나 죽어 하면서 바닥에 누워버렸고 결국 어떤 할머니가 그냥 문 엽시다 문 열어 열어놓고 이쪽 보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미 바닥에 드러눕고 세상 포기한 할머니가 그럼 절대 보이면 안 되는 사람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괜찮은 사람은 문 쪽으로 나와 젊은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이러다 나는 죽을 거거든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좁은 사원은 다시 웅성웅성 자리 이동을 한 후에 문을 열게 됐는데 급기야 할머니들 몇 분은 문 쪽에 앉아 아저씨에게 훈수를 두시 됩니다 평소에 단골 목욕탕이라 단점을 잘 아는지 물 빠지는데도 봐줘야 돼 거기 차주 고장나는데 동네 장사가 이러면 되나? 하시면서요 제일 안쪽으로 밀려나 뒤돌아 서있느라 사우나 벽에 매달린 쑥을 끌어안다시피 한 제 친구는 그대로 쑥떡으로 굳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10분이 훨씬 넘어서야 아저씨는 나가셨고 제 친구는 쓰러지기 직전 상태에 집에 갔대요 그리고 집에 한숨 자고 소개팅이 나가려는데 샤워를 다시 해도 사우나 안에서 어찌나 약수기랑 약초 냄새가 폭배였는지 냄새가 사그러지질 않대요 소개팅 나가야 하나 마나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잡힌 약속이라 커피숍 소개팅이 하러 갔는데 느꼈 남자가 허둥지둥 자리에 앉으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더니 둘을 소개시키는 또 다른 친구 중매꾼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넌 깔끔한 데 좀 잡지 여기 뭐 훈제구이 하는 집이냐 제 친구 너무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참고로 이 친구 소개팅이 어떻게 됐냐고요 아직 날짜를 안 잡았지만 양가 상견례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하느라고 한참 바빠요 친구야 이제 목욕탕은 큰 데로 다녀 3페이지만 준비했어 귀여운 아이에 대해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그 판정단은 아이들 좋아하세요? 일단은 공감되는 방송된 상황에서 뭐들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띠는 이란 제목이요. 언제 합니까 저? 지금요. 네, 신정재 씨. 신정재 씨 조회수 32건 추천상권. 우리 아들이 3학년 때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이 하루는 학교를 다녀와서 급하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띠가 뭐야? 여기서 띠란 12가지 하나 중에 하나인 그 띠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야 엄마는 토끼띠니까 토끼띠가 제일 좋지 했죠.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떤 띠가 제일로 많아? 그야 뭐 여러 가지 띠가 있겠지. 뭐 골고루 있지 않겠니? 그러자 우리 아들이 자신 있다는 듯이 큰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아니야, 이 세상에선 GT가 제일 많아. 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GT가 제일 많은데? 내가 물어보니까 GT가 제일 많아.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반 애들한테. 반 애들이 다 GT니까요. 야, 귀엽다. 예. 야, 너무 귀엽다. 야. 그날 저는 한참 웃었답니다. 예. 전부 GT였겠네요. 아, 네. 제일 많죠, GT가요. 예. 그 학교에는 다 그 층에는 다 GT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같은 나이니까 뭐. 네네. 박찬숙 씨의 사연 소개. 아, 옛날에 농구 선수 생각나는데요. 아, 있었죠. 박찬숙 선수 예. 정말 잘했었죠. 중국엔 진월방, 한국엔 박찬수. 박찬수. 네. 정말 194cm. 진월방의 경쟁 상대는 김영희였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세요. 아니 경쟁 상대였다는 게 아니라 예. 우리 김영희 씨가 좀 작았어요. 네. 진월방에 비해서. 아니 김영희 8cm 정도가. 김영희 씨는 올라운드를 그래서 맥을 못 쳤어. 맥을. 올라운드를 못 했어요. 발목이 너무 안 좋았고 박찬숙 선수가 진짜로 우리나라의 플레이메이커였죠. 네네. 그렇죠. 기억납니다. 자, 박찬숙 씨의 사연. 무왕술인. 제가 진짜 오랜만에 조회수 추천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예. 조회수가 38건이고요. 와. 추천수가 무려 3건입니다. 이게 요즘 이게 이런 거 정도에도 우리가 반가워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 네, 지금 3건 추천이면은 이거 많은 겁니다. 네. 자, 제 친구 중에는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는 2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의 해외여행 예약을 전화로 도와주고 있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외여행이 처음이신지 도통 이 상담 내용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무척 답답했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었죠. 저 고객님, 항공권 예약을 위해 영문 이름이 필요하니 여권 안면 사본을 팩스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잠시 후 팩스를 보냈다는 남자분의 연락을 받은 제 친구는 도착한 종이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여권의 안면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써
그 어두워서 찍혀서 나오나 그거? 대한민국 여권. 네? 초록색 맨 앞면을 보낸 것입니다. 아, 네, 이거 또 칼라로 보내셨군요. 예, 네? 칼라 복사군요. 네네네. 스캔이네요, 스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당황한 제 친구는 다시 전화를 걸어 지금 시간이 없으니 여권 사본은 그럼 다음에 보내주시고 일단 영문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 하시는 말씀, 영문 이름이요? 저는 영문 이름이 없는데요. 고객님, 영문 이름이 없으시다고요? 분명 여권 만드실 때 영문 이름이 있으셨을 텐데요. 영문 이름이요? 전 정말 그런 게 없는데요. 아, 그럴 리가요. 분명 있으실 거예요. 여권 보시면 영문 이름이 있으니까 그거 좀 불러주시겠어요? 아, 정말 영문 이름 없는데. 아, 정말. 계속해서 그 남자분은 영문 이름이 없다고 우기더니 급기야는, 아, 진짜 없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타는 건가요? 이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친구는, 아, 그럼요. 영문 이름을 알아야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죠. 그러자 그 남자분, 아, 정말, 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 아, 전 그러면 저 마이클로 할게요. 김상열 씨입니다. 찬영 님 읽어주시면 엄청 재밌을 거래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기분 나빠서. 네. 그걸 왜 날 줘? 여기 홍구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 내 친구 이름인데요. 홍구. 황홍구. 진짜 많네요. 전 백수입니다. 네. 백수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하루는 너무 심심해서 아침 일찍부터 친구네 놀러 갔어요. 막상 가니까 할 것도 마땅히 없길래 블루마블 게임이나 하다가 지쳐서 컴퓨터 게임하다가 시간 보냈더랬죠. 시간이 어느덧 점심시간이 돼서 친구에게, 홍구야, 배 안 고파? 난 괜찮은데. 야, 우리 아무리 백수지만, 응? 때가 되면 밥은 챙겨 먹어야지. 집에 밥 있냐? 밥 없을 건데. 그럼 우리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까? 난 짬짜면. 이렇게 합의를 보고 전화를 걸어서 짜장면을 시켰죠. 20분쯤 지나서인가 집으로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저 죄송한데요. 엘리베이터 수리 중이라 올라갈 엄두가 안 나네요. 걸어 올라가면 면발이 부를 텐데요. 아, 엘리베이터 수리한다고요? 그럼 어쩌죠? 아, 진짜 죄송한데요. 중간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가끔 또 올라가야 되잖아. 참고로 친구네 집은 27층 꼭대기였습니다. 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간 14층에서 만나서 짜장면을 갖고 가려는데 반점 주인이 불쌍한 표정으로, 저 한 번 더 죄송한데요. 여기서 드시면 안 될까요? 그릇 찾아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와 사기 끝에 한참 주인 표정을 봐서 여기서 먹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점 주인 아저씨께, 그럼 1,000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흔쾌히 1,500원을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개다리 앉아서 불어 터져가는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 반점 주인은 아저씨는 한층 더 올라가서 담배 비를 태우시면서 우리 식사 끝나기를 기다렸지요. 야. 자, 김지인 씨의 사연인데요. 야, 누구? 조회수가 네네. 362건이에요. 오, 오랜만이네요. 오래된 사연이네요. 네, 되게 오래된 겁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묵은 사연이에요. 묵은지 사연. 오모가리. 네. 저에게는 8살 차이 나는 귀여운 여자친구가 있죠. 자랑입니까? 글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한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은 바로 사람 이름을 헷갈리는 거죠. 2002년 월드컵 때였을 겁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축구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막 아는 척하면서 끼어드는 여자친구. 오빠, 그 선수 있잖아. 빠르고 축구 잘하는 선수. 누구? 빠르고 축구 잘하는 선수. 아, 아, 그 선수 누구더라? 박지성? 아니, 아니. 아, 맞다. 이천표. 항상 이런 식이죠. 이영표와 이천수를 합쳤네요. 그렇죠. 이영표와 이천수 선수가 헷갈렸던 겁니다. 이천표. 네, 그 이천표. 정도 얻으면 상대 표를 많이 얻은 건데.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의 부모님을 모시고 여자친구와 함께 대표팀 시합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몹시 추웠던지라 저희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가운데 앉히고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선수 입장. 양국가의 선수들이 모두 입장하고 여러 인사들이 선수들에게 악수하는 장면이 전광판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이시던 분은 바로 피파 부회장 정몽준 부회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부모님 가운데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반갑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와, 정주몽이다. 그때 여자친구를 바라보던 부모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주몽. 네, 정주몽. 어, 주몽이 납셨네요. 그렇죠. 도라이몽도 아니고요. 정주몽. 정주몽.
네, 차 제복 씨입니다. 차 제복 씨. 차에 제복을 입혀놨나 보네요. 조회수 79건. 군인인가요? 차에다가 제복을 입혀요. 네, 군용차요. 카바르요. 연년생으로 태어난 저와 동생은 늘 같이 다닙니다. 늘 같이 다닙니다. 어릴 적부터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그랬고 심지어 맞짱을 들어가도 치사하지만 둘이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군대에 간다고 할 때도 동생이 지원하는 바람에 우리는 친형제이자 군대 동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전국의 건설 현장을 누비며 저는 일명 빼코 포크레인을 동생은 덤프트럭을 운전합니다. 몇 주 전 일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데 동생이 휴지를 들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건설 현장의 특성상 화장실이 아예 없거나 지저분한 관계로 덤프차에 적재함을 자유이용하곤 하는데 그래요?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재빨리 동생 차로 접근해 순식간에 차에 올라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어서 PTO 스위치를 넣고는 작동 레버를 젖혔고 적재함은 모래를 쏟듯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동생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올린 네. 거군요. 모래 쏟듯이 두르르 이렇게. 그 순간 뒤쪽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친근한 목소리였죠. 야 누구야? 스톱! 스톱! 스톱 멈춰! 동생은 바지도 올리지 못한 채 벽을 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스톱! 누구야? 에이씨 제복이 형이지 형이지 그만해 말 잘 들을게 으아 형! 형! 으아! 비명이 제법 리듬을 타는 듯하더니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깔고 앉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도망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동생은 호시탐탐 복수의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좀처럼 기회는 오지 않았죠. 드디어 운명의 그날 상차 작업을 하다가 아랫배 이상 신호를 감지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덤프차는 위험하고 이거 어쩌지? 급한데. 그때 저는 저의 포크레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을 퍼담는 바가지. 저는 포크레인 바가지를 적당한 위치에 고정하고 만반의 방어를 위해 시동도 끄고 차키도 뽑은 후 바가지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니, 행복감에 취할 무렵 전화벨이 울렸어요. 동생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형이니까 내 특별히 경고를 해준다. 꽉 잡아. 동생의 말이 끝나자 포크레인 시동이 걸렸고 바가지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60도로 포크레인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살려줘 재수야 멈춰. 살려야 재수야 네가 형해도 돼. 형해도 돼. 다섯 바퀴쯤 돌았을까요? 저는 그 조그만 포크레인 바가지 안에서 이리저리 굴러야만 했습니다. 복수에 복수를 했지만 동생과 샤워하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동생은 며칠 전부터 열쇠까지 복사해놓고 기다렸답니다. 어때요? 이렇게 서로에게 돌려줄 줄도 알고 이럴 땐 어떨 땐 모자란 듯한 천하무적 우리 형제. 재밌는 우애가 있는 형제 아닙니까? 해주셨네요. 야. 어찌됐든 이게 장난이 굉장히 짓궂었지만 형제끼리 막 이럴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아, 저 너무 그러니까요. 부럽네요. 우애가 돈독하네요. 네. 진짜로. 저는. 근데 좀 사용 도구가 좀 그랬네요. 그 재질이랑요. 최지원 씨, 네, 다섯 번째 네. 사연으로 갑니다. 자, 백경헌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회사엔 정대리님이라고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정대리님의 술버릇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술자리에선 늘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곤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술자리가 길어졌습니다. 1차, 2차, 3차를 넘어 새벽 3시가 지날 무렵 와우. 저희는 4차를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한 잔씩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동료가 맥주와 간단한 안주거리를 사고 있을 때 정대리님의 술버릇이 발동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나와 일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이 대견하게 생각 들었나 봅니다. 곧바로 설교에 들어갔죠. 예전에 그 새벽에 일하느라고 힘들겠지만 말이야 다 시기가 있는 걸세. 지금 밤낮으로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나는 말이야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 자고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했다고 뭐 이러시면서 본인 자랑 겸 설교를 한참 했죠. 그러자 한참을 듣고 있던 편의점 알바생이 저 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근데 여기 사장입니다.
좋은 날이었어요. 예상은 했는데 예. 사장이네요. 예. 사장. 그래도 재밌네요. 재밌 사장입니다. 재밌어요. 사장한테 돌기로 한 거죠. 사장님한테요. 그렇죠. 예. 학생 이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직장인보다 훨씬 낫죠. 자, 진영태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5월이면 전국의 초중고에서 고무동력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런 게 열려요? 고무동력기가 뭔지는 아시죠? 예. 나무 작대기와 종이 그리고 고무줄을 조합시켜 만든 70cm 정도의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친구는 당당히 학교 대표로 한국항공대회에 열리는 서울시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어요. 대회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는 야 안 되겠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나랑 같이 고무동력기로 이게 활주로를 보러 가자 좀 극성이다 싶었지만 그 친구와 함께 답사를 갔어요. 비행기 활주로를 보며 친구는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활주로 저 끝 산 보이지 저기 내가 들었는데 여기서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저 산을 넘어가면 기록이 무제한으로 처리된대 그럼 1등이래 산을 넘어간 사람이 두세 명 있는데 그 사람들 다 1등했대 그러면서 연습을 해보겠다며 프로펠러를 천천히 감더군요. 야 많이 산이지 저거 어떻게 넘어 말도 안 돼. 친구는 제 말에 발끈하며 아니라니까 그리고 수소문해서 내가 대박 고무줄을 구했어. 친구가 구해온 고무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건 두 번 꼬이면서 감기는데 이 고무줄은 네 번씩이나 꼬이며 감기더군요. 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친구는 비행기를 날렸어요. 비행기는 엄청난 속력으로 날아올랐고 고무동력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산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격앙돼서 팟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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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이 정도면 1등 할 거야 팟째 팟째 결국 비행기는 그렇게 산을 넘어갔고 친구와 저는 해가 질 때까지 끝끝내 그 고무동력기를 찾지 못해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실격체를 했습니다.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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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못 봤어? 얼른 가서 못 봤어? 안 됐네요. 황윤영 씨인데요. 조회수 17건이고요. 네. 역시 뭐 아무도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비일비재하죠. 네네. 아무도 추천을 안 합니다. 추천하는 사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네. 저는 중3입니다. 천사. 중3 남학생이고요. 시험 기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건의 그날 저는 늦잠을 자서 학교에 턱걸이 등교를 했는데 교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학생 A가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담임선생님과 동시에 들어온지라 얼른 제자리에 앉았죠. 그리고는 얼른 주변 아이들한테 야 A 왜 저래?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은 약간 심각한 얼굴로 A가 방 훔쳐간 사람은 자수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선생님은 우리 반이 아닌가 보다 싶어 A와 함께 나가시더니 1반부터 12반까지 쭉 둘러보고 다시 오시더니 모두 책상 위로 올라가!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 기간에 다른 반 아이들은 다 자습하고 있는데 벌을 서가면서 책상 위에 1시간 가까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자습 시간이 다 끝나갈 무렵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A군의 어머니셨어요. 저기 A가 가방을 집에 놓고 가서 제 가방을 집에 두고 등교해놓고 가방 없어졌다고 아침부터 난리를 친 A군. 와 정신이 없네요 학생이. 이 친구를 우리는 노백이라 불렀습니다. 노백 노백 네. 노백 예. 노백. 자, 신철수 씨입니다. 엄청난 우리 아버지 또 아버지 사연이네요. 아버지는 엄청나게 건강을 챙기는 분이세요. 건강에 좋다면 소뚜껑도 튀겨 잡수실 분이세요. 항상 밥상머리에서 강조하십니다. 니들 밥 먹을 때 입에 한 수저 넣으면 30번 이상은 씹어야 돼. 너 근데 왜 12번만 씹고 넘기는 거야? 내가 지금 세고 있었어. 얼른 토해내서 다시 삼켜. 다시 씹어 삼켜. 건강을 위해서라니까 이런 것쯤은 가볍게 넘기는데요. 문제는 화장실 쓸 때입니다.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 들어가면 아버지는 곧바로 제 뒤를 따라오십니다. 아, 왜 그러세요? 다들 아들 다 큰 아들 그 소변 보는데 왜 보려고 그러세요? 야, 남자식아! 애비가 아들 볼일 보는 것도 못 보냐? 자식이 아무리 나이 먹어도 부모한테는 어른이야. 너 소변 볼 때 힘 좀 누지 말아야 돼. 힘 좀 누다 보면 양쪽 무릎 쪽에 냉통이 생기는 법이야.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뒤따라 들어와서 확인을 하시고요. 소변을 다 볼 때까지 계속 쳐다보십니다. 어허! 너 배고플 때는 앉아서 소변 보고 배부를 때는 서서 소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임마?
아버지 말씀에 나오던 소변 줄기도 다시 들어갑니다. 크게 큰 게 급해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또 따라 들어오십니다. 야 이 썩을놈아, 대변을 힘줘놓으면 요통이 생기고 눈이 어둡게 된다고 내가 눈이 강조했지. 누가 힘을 그렇게 세게 주나? 저절로 나오는 대로 들어가니까. 저절로 나오게끔 그냥 놔두라니까. 아버지 참 그렇게 옆에서 확인하는데 신경이 쓰여서 볼 일을 못 보겠어요. 닮아, 누가 대변 볼 때 말하래. 네. 대변이나 소변 볼 때 입을 꼭 다물고 눈은 위를 보면서 볼 일을 봐야 기가 배설되지 않는 법이야. 수없이 말을 했거늘 시키는 대로 안 할래. 나오는 대로 그냥 둬. 아, 맨날 이런 거 지키면서 볼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나. 참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책이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90살 가까이 사신 것도 다 화장실에서 이 요법을 지켜서 그러신 거야. 아버지는 엄마와 누나가 볼일 볼 때도 벌컥벌컥 물을 열고 확인하는데요. 매형이 처음으로 이사 온 날 긴장하다가 긴장했는지 식사하다 화장실 갔어요. 아버지는 쫓아가서 화장실 문을 일부를 벌컥 열고는 자네 우리 딸을 데려가려면 건강한가 내가 봐야겠네. 소변 볼 때 볼일 볼 때 어떤지 내로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냥 놔둬. 매형 표정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아요. 몇 번 당해서 이젠 너 안 놀러 와요. 우리 아버지 엄청나시죠? 아...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네요. 자, 익명을 요구하신 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광복절 때의 일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대학 동기와 저는 초저녁부터 맛있게 술을 먹었습니다. 한 병 두 병 먹기 시작해서 새벽 3시경에 술자리가 겨우 끝났어요. 아침에 숙취로 머리가 아파 잠시 깼는데 제 손에 태극기가 들려져 있더군요. 무슨 일이 있던 거냐. 주사가 애국심이었나 봐요.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질 않아요. 거실로 나간 저는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실 바닥엔 태극기가 무려 10장이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친구와 헤어지기 전 태극기가 펄럭이는 가로수 밑에서 있었던 기억이 나더군요. 그때 친구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익명아 일어났어. 너 혹시 그 태극기? 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넌 몇 장이냐? 친구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난 5장. 저희는 증거 인멸을 위해 태극기를 신문지로 돌돌 말아서 가로수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가로수엔 어젯밤 그대로 태극기들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더군요. 일단 태극기를 들고 다시 집으로 피신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 걸까 고민하는데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테스터. 관리사무소에서 전단사항이 있습니다. 금일 새벽 104동, 105동, 106동 라인의 1층 베란다에 걸어두었던 태극기가 모두 분실됐습니다. 제보에 하면 주민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CCTV에 다 찍혔으니까 얼른 관리소로 안 갖다 주면 큰일 날 겁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저희는 태극기를 품에 꼭 안고 관리소로 향했습니다. 소장님은 이미 CCTV를 보고 방송을 하신 거더군요. 저희는 이상한 남자들에서 태극기를 뽑아들고 단지 내에서 만세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본 거야 그 CCTV를. 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보는 벌을 받았습니다. 소장님은 기념으로 간직하라며 저희 부모님께 녹화 테이프를 주셨어요. 부모님한테 104동 105동 106동 1층 주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야 희한한 데 꽂혔네요. 김은혜씨. 6년 전이었어요. 저와 언니는 엄마가 평생 소원이었던 밍크코트를 엄마의 평생 소원이었던 환갑 때 큰맘 먹고 사드렸죠. 이왕 사드리는 거 좀 비싼 걸로 사드리자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 밍크코트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웃긴 거 그런 걸 주면 안 입고 다닌다? 모셔놔 집에다. 롱 밍크코트는 조심해야 되는 게 키가 작으신 분들이 입으면 좀 끌리거나 그쵸. 아니면 좀 뭔가 벌거벗은 임금님이 입은 네. 가운 같죠. 질질 끌리고. 예상대로 엄마께서는 감동을 받으셨는지 밍크코트를 꼭 감싸는 채 한참을 울먹이셨어요. 그 후로 엄마의 봄을 이루는 단연 롱 밍크코트가 되었지만 그의 초겨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별로 춥지도 않은 날씨에 엄마는 꾸역꾸역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 밍크코트를 입고는
아빠 차를 몰래 끌고 나가셨어요. 불안한데 롱민크 코트. 한 시간쯤 달리고 있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금세 거센 비가 되었고 조심조심하며 산속을 달리고 언니는 산속을 달리시는 거예요? 산 드라이브 했네요. 차가 갑자기 푹 꺼지는 느낌이 드셨대요. 타이어가 펑크난 거죠. 비 오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산 중턱이라 핸드폰 안테나가 서질 않았대요. 아니 산에 왜 올라간 거야? 링크 있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고 무슨 생각인지 무작정 산으로 올라갔죠. 엄마는 거센 비를 맞으며 산을 타기 시작했고 왜?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이 비쳤고 엄마는 아 이제 살았구나 이 전설의 우양이야 뭐야 이제 살았어라는 생각에 비바람을 헤치며 그 불빛 쪽으로 돌진하셨는데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곰이다! 곰이다! 곰이야, 곰! 야, 곰인데? 곰이야! 곰이다! 어디선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도 곰이란 소리에 깜짝 놀라 미친 듯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계속 후레쉬를 비치며 쫓아오길래 엄마는 생각했대요. 아, 내 뒤에 그 곰이 있구나. 그렇죠, 어머니. 엄마 곰이라고 생각 못했겠죠. 만약 본인이 곰인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어요. 엄마는 무서워서 어두컴컴한 산길을 필사적으로 뛰시기 시작했대요. 후레쉬는 점점 엄마를 향해 비춰졌습니다. 여기 곰 있다. 여기 곰이에요. 여기 곰이 왔어. 사람들이 말한 곰은 바로 엄마였던 거죠. 엄마는 헥헥거리며 소리쳤어요. 나 사람이야! 아저씨들은 당황해하며 긴 나뭇가지로 엄마를 툭툭 건드려. 엄마는 더욱 크게 즐겼습니다. 이 자식들아! 나 사람이라고! 연락이 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엄마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딱 한 번 입으셨다는 민크 코트는 마치 고슴도치처럼 털이 쭈뼛쭈뼛 서 있었고 밑단은 갈기갈기 뜯겨져 있었어요.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처절하게 버려진 민크 코트는 지금 창고 어딘가에서 나뒹고 있을 거예요. 신상규 씨입니다. 거의 10년 전 얘기예요. 햇빛이 뜨거운 여름에 논산으로 군입대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2-3일 정도 대기 후에 훈련소로 입소를 하죠. 여름이라 훈련이 고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와우! 그날의 메뉴는 메뉴 중에 닭튀김이 있었어요. 연병장 맨 끝에서도 맡을 수 있는 닭튀김 냄새. 오늘 대박!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식당까지 오리건업으로 가는데도 기분이 좋았어요. 닭을 먹으니까. 당시에는 훈련병들끼리 배식조와 식기조로 나뉘어가면서 일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날은 유독 배식조 애들이 부러웠습니다. 왜냐? 녀석들은 분명 큰 걸 숨겨놨다가 지네들이 큰 거나 다리를 먹을 게 분명히 있거든요. 군대 가면 단순해져요. 드디어 줄을 서고 배식조 애들에게 반찬을 받으며 서서히 닭튀김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배식조 중에 닭튀김을 나눠주는 녀석이 저랑 친한 녀석인 거예요. 야 이거 잘만 구슬리면 한동이 크게 물겠군 하면서 닭튀김 앞에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야 나 두 개만 주면 안 되냐? 먹고 싶어 미치겠어 두 개만 줘봐 한 번만 줘봐. 하지만 녀석은 냉정했습니다. 안 돼 걸리면 나 죽어 하나만 가져가. 저는 흥분해서 야 임마 죽어도 내가 죽을 테니까 하나만 더 줘 임마. 몇 마디를 나누니 뒤에서 뭐라고 합니다. 아가 그거 빨리 좀 갑시다. 그러자 친구 녀석은 야 대신 큰 거 꼽을 쳐놓은 걸 줄 테니까 그걸로 가져가. 이거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너 주는 거야 임마. 아, 두덩이는 아니었지만 정말 컸습니다. 요즘 치킨 중에 다리와 허벅지가 붙어있는 모양 아시죠. 거의 그 정도 크기였어요. 이거 닭다리 윗부분 허벅지 쪽이랑 가슴까지 이어졌나 보구나. 오늘 닭을 써는 녀석이 큰 실수를 했나 보군. 이런 행운이 있나. 저는 고귀한 닭튀김을 집어들고 크게 입에 한 입에 베물었습니다. 그러나 헐 오마이갓 우째 이런 일이. 닭튀김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살이 아닌 뭔가 정체 모를 것이 이상한 것이 저의 앞니를 따라 길게 늘어지는 거였어요. 그것은 목장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취사병들이 닭튀김을 할 때 튀김옷을 입히고 기름때에 넣을 때 뜨거워서 목장갑을 끼고 있는데 실수로 기름통이 들어가서 닭들이랑 같이 튀겨진 거예요. 그게 재수없게 제 식판에 올라왔고요. 바꿔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배식시간이 다 끝나갖고 저는 목장갑에 붙은 튀김가루를 뜯어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장갑 튀김이네요.
박은영 씨가 보내신 모시는 사연입니다. 박은영 씨. 제목은 꽂히는 여자. 저희 엄마는 아주 많이 다양한 것들에 꽂히는 분이세요. 스무 살에 아빠에게 꽂혀서 학업도 내팽개치고 저를 낳아 키운 게 가장 오래 꽂혀 있는 거죠. 엄마가 홈쇼핑에 꽂혀 있을 땐 하루에 택배 아저씨가 12분도 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집문을 열어놓고 있는 게 편했고요. 심지어 저는 엄마가 주문한 물건 받다가 택배 오신 젊은 오빠랑 눈 맞을 뻔했었어요. 얼마나 자주 왔으면. 자주 보면 정들죠. 당구 만화에 꽂혀 집안에 미니 당구대를 들여놓으신 적도 있고요. 그러다 한 달 만에 인테리어 꾸미는 거에 꽂혀 지금은 유리 깔고 식탁으로 쓰고 있어요. 아, 당구대를. 추석 수집을 한답시고 온 동네 돌을 주워와서 제 방문을 막기도 했어요. 돌로. 그래도 아빠는 저희 엄마의 이런 점까지 사랑한다며 늘 허허 웃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다. 그런다. 이번엔 이런 아빠의 애정이 싹 사라지게 할 만한 것에 꽂혔어요. 남자 배우. 그것도 엄마보다 16살이나 어린 장근석이란 배우에 꽂히신 거예요. 장근석한테 꽂히신 거예요. 뭐 그게 대수녀하시지만 저희 집 벽은 전부 장근석의 브로마이드로 도배돼 있고 매일매일 장근석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장근석 사인이 들어간 컵으로만 물을 마시고 장근석이 선전한 물건만 쓰고 장근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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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꿈에까지 장근석이 나올 정도였어요. 아버지도 점점 지쳐가셨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할머니 생신과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어머니께서 직장을 핑계로 불참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엄마를 안타까워했었죠. 그런데 회사에 계셨다고 했던 그 시간 어머니는 근석군의 팬미팅에 참석하셨던 거예요. 미치겠다. 몰래 가셨으면 조용히 다녀오실 것이지 하필이면 뭐 연애 프로그램에 나이 많은 이모 팬으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아끼시는 만능 몸빼 바지에 뽀글이 가발까지 쓰시고요. 그로 인해 아빠의 화가 폭발을 했고 엄마는 근석군의 팬질을 그만뒀어요. 지금은 컬투쇼에 꽂혀 계십니다. 아빠는 컬투 오빠들은 안전하다면서 계속 오래 꽂혀있길 바랐어요. 엄마가 몸빼 바지 입고 인터뷰한 사진도 첨부합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네. 몸빼 바지 입고 있죠? 네. 네, 한번 오세요. 꽂혀있으면 초대해 주시죠. 뭐. 배지영 씨입니다. 조회수 22건 추천은 빵건. 제 남편은 더위도 잘 타고 추위도 잘 타요. 축하드립니다. 천성적으로 좀 몸이 많이 허약해요. 3년 전 엄마가 인삼을 넣고 한약을 해주셨어요. 아빠는 그 한약을 보고 이게 뭐요? 한약 아니요? 아이고 당신의 일이요? 지금 나 먹으라고 한약 지어준 거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신 거 아니야. 오서방 거야.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주말에 저희가 친정에 놀러가면 TV 보거나 바둑 두고 계시던 아빠가 갑자기 안방에 들어가더니 침대에 들어누워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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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왜 이렇게 아유 땀이 나고 아유 돌아가시겠네요. 거의. 춥고 아유 니들 언제 왔냐. 오서방 자네는 한약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어. 아유 분명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봤는데 눈도 마주쳤는데 아유 몸이 안 쑤신 곳이 없어. 아유 하긴 뭐 나야 늙어가지고 한약 같은 거는 아유 먹을 필요는 없지. 아유 하면서 저희가 있는데 내내 끙끙 앓아누워 계시는 거예요. 저녁을 먹을 때도 아유 나도 이제 약을 좀 먹어야 되나. 아유
요즘 이 아유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호서방 자린 한약 먹고 좀 아유 어쨌나. 매주 그렇게 아빠의 꾀병이 계속됐어요. 참담부터 엄마도 아 주체해 주체하죠. 당신 한약 아니더라도 다른 거 다 챙겨 먹잖아. 애처럼 왜 이러고 운동하지. 그럼 아빠는 펄쩍 뛰며 아니야 내가 그런 걸로 그럴 것 같아. 난 한약 먹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야. 한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1년이 지난 작년 여름 이맘때 한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유 겨울에 추위를 안 타려면 이맘때. 호서방 자네는 작년에 먹고 겨울에 아유 좀 어땠나? 네 아주 좀 덜 추웠던 것 같아요. 올해 좀 드셔보시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뭐 나는 아유 추위는 안 타. 괜찮어 괜찮어. 아빠 내가 해줄 테니까 이제 좀 그만해요. 아 됐다니까 그래. 약만 해주기만 해봐. 하지마 하지마 약 같은 거. 아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올해 6월 호서방 그때 한약 먹고 괜찮아졌다고 했나? 이젠 땀도 안 나고 추위도 안 타고 그랬어? 아유 2년간 침묵을 지키던 엄마 아 지금 해드리지 2년을 참았어요. 2년간 아유 아유 거리는데 엄마가 폭발하셨어요. 그래 그래 내가 해줄게 해준다고. 아니 뭐 해달라는 건 아니고 내가 먹어보고 괜찮으면 오소방을 또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아유 결국 엄마가 약방에서 약을 지어주셨어요. 가끔 춘정에 놀러가면 보란 듯이 빨대를 걷고 쪽쪽 빨아드시면서 아이고 이거 먹자마자 기운이 달라져. 야 이거 먹자마자 힘이 확확 나. 오소방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게 역시 이거였어. 아 좋다 한약이 역 최고요. 자랑을 하세요. 진작 해드릴 걸. 근데 아빠 사실은 엄마가 매년 두 번씩 오소방한테 한약을 지어주셨어요. 죄송해요 이셨네요. 아버님 정신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모주영씨. 저희 회사 언니 중에 웃음이 많고 무지무지 밝은 언니가 있어요. 엄청 긍정적이라 늘 주위를 웃게 만드는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출근한 언니가 해맑은 얼굴로 전날 친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방긋방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제 말이야 내가 퇴근하고 친구한테 연락 와서 병문안을 갔는데 친구가 누워있는 거야. 글쎄 몸에 칼을 맞았대요. 칼 맞은데 웃어요? 언니는 해맑게 얘기했지만 다른 동료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까르르 웃으면서 친구한테 생긴 일에 대해 특유의 웃음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대. 도둑이랑 싸우다가 옆구리에 윽 하고 칼을 맞았대. 이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미친 건데요. 다들 놀라서 헐 하고 있으니 언니는 어머머머 괜찮아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됐지 뭐. 친구가 어찌나 리얼하게 재현을 하든지 나 어제 병원에서 웃느라 죽다 살아났잖아. 야 이미 사는 또 한 번은 태풍 곰파스가 발생한 다음 날이었어요. 평소에 일찍 오던 언니가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나 오늘 출근 못해. 어쩜 좋아. 글쎄 우리 집으로 뭐가 날아와서 베란다 유리가 좀 망가졌어. 거실에 어머니가 주무셨는데 유리가 파손돼서 그 일 때문에 오늘은 못 갔대. 내일 봐. 다음날 언니는 여느 때와 같이 웃으면서 출근을 했죠. 큰일은 아닌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언니가 자기 집 사진을 찍어왔다면서 보여주는데 집에 베란다가 없어지고 어머. 거실 문은 틀만 남아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옆동 아파트에 지붕이 날아와서 지붕이 날아 베란다를 강타한 거예요. 우리 집에 어제 아파트 주민들이 다 와서 구경하다 갔어. 다른 아파트 주민도 온 거 있지? 다들 와서 막 베란다 쪽으로 가서 보고 거실도 막 보고 집이 시끌벅적했어. 수리비 많이 들겠다며 걱정했더니 언니는 살인데 큰 지장은 없어. 바람도 좀 불고 밤에 벌레 들어오는 거 빼고는 우리 집 전망이 너무 좋아. 더 웃긴 건 언니한테 엄청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야 난 긍정적인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지붕 날았을 때 쓱 보시고는 가족들한테 괜찮대 뭐 괜찮네 뭐 하시고는 다시 안방 들어가서 그냥 주무셨어. 그리고 다음날 해맑게 출근하셨어. 아버지를 쏙 닮은 언니는 24층 벽에 집에 외벽이랑 베란다 거실문이 없는 집에 살면서도 늘 환하게 웃으면서 말해요. 아, 괜찮아 아직 집에 반은 남아있는데 뭐. 이 언니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하시면서 그때 파손됐던 집 사진을 보내셨어요. 와
보세요. 와, 엄청난데요? 아니, 집이 박살이 났구만. 베란다가 진짜 완전 박살 났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흉가가 됐어. 윤종근 씨의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하면 편지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방위 시절에 저는 6시 땡하면 퇴근을 했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 현역병들이 방위병들에게 초콜릿 빵을 하나씩 주면서 애인한테 쓴 편지를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많이 그랬죠.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저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 편지들은 곧장 우체통으로 직행하지 않고 저의 검열을 통과한 뒤 조작되거나 찢겨졌죠. 군생활 18개월 동안 어림잡아 4천 돈가량, 와, 4천 돈가량 되는 듯 하는데요. 그 중에 닭살 장렬 멘트 베스트 3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렬. 죄송합니다. 다들 외로움에 쫄아계실 텐데. 하면서 3위 빠밤. 써줬어요. 빠밤이라고. 아, 이거 내가 해줄게. 빠밤을, 아니 써줬다니까. 이거 읽어줘야지. 어, 그것도 하고. 쓴 건데. 3위 빠밤. 너의 두 눈은 호수, 너의 그 입술은 들판, 도톰한 너의 귓볼은 나의 이불. 여긴 비록 냄새나는 남자들로 득실거리지만 눈을 감으면 난 너의 들판을 날아 호수를 건너 살포시 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다. 난 널 좋아한다.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김일병이었는데 상병 때 차였습니다. 2위 빠밤. 난 너의 반쪽, 넌 나의 반쪽. 아니 정말 뭔가 잘 쓴 말이 아니라 완전 오그라드는 유치한 말들이구나. 이 다음이 너무 웃겨. 넌 나의 반쪽, 난 너의 반쪽. 우린 식빵 한 조각씩. 이게 뭐야? 우린 식빵 한 조각씩이야. 이 사람 너무 어이없다 이거. 우린 식빵 한 조각씩이야. 우리 사이엔 딸기잼도 있고 땅콩 크림도 있지. 그것들은 믿음이고 사랑이야.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있어. 우린 비로소 하나의 샌드위치가 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무슨 하나의 샌드위치가 돼. 이 사람은 장씨였나 황씨였나 아무튼 하사였고요. 편지 쓴 다음날 다쳐서 의가사진에 1위 빠밤. 아 웃긴다 이거. 어젯밤 꿈을 꾸었다. 너의 꿈. 샤워를 하고 남은 물기를 수건으로 닦고 있던 너. 지켜주고 싶었다. 입으로 앵두를 깨물던 너. 지켜주고 싶었다. 아이스크림을 혀로 뱅뱅 핥아먹던 너.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널 와락 부여잡고 키스하고 말았다. 미안해. 결혼 전까지 너 안 건든다라고 약속했는데 꿈속에서 너의 입술을 탐했다. 난 널 사랑할 자격이 없는 놈이다. 뭐해. 병장 휴가 나가면 뺨이라도 한 대 쳐줘. 이 사람은 김병장. 얼굴은 완전 강동원처럼 잘생겼는데 안 씻었던 걸로 기억나네요. 10년도 지난 이 편지들을 모아두고 외로울 때마다 꺼내보곤 합니다. 이 사람도 웃긴 사람이고. 전 여전히 솔로거든요. 내일 모레 소개팅인데 여자분이 제 사진을 보곤 바쁘다고 하시네요. 많이 안 바쁘면 그냥 나와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2등이 1등이네요. 윤종근 난 너의 반쪽, 넌 나의 반쪽. 우린 식빵 한 조각씩이야. 우리 사이엔 딸기잼도 있고 땅콩 크림도 있지. 그것들은 믿음이고 사랑이야.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있어. 우린 비로소 하나의 샌드위치가 된다. 아유 참.
사랑하면 유치하게 되죠 사람이. 좀 많이 유치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